제가 네. 딱 시작할 때 아리랑 샤코만 했었거든요. 둘 다 한국적인 챔피언이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 것 때문은 아니죠. 근데 재밌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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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기님 있잖아요. 예. 전기님이 제 강의 보고. 네. 그 실패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맨 잡는 영상 보고 실패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아, 제가 그 루트 네 랭킹 1위도 당했다 그 영상이 이제 아, 전기님이 네. 보신 거야. 그리고 오너도 실패해가지고 네. 오너 다음에 만나가지고 한번 네.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씨 샤코 이신이라고. 하나 둘 셋. 얍. 샤코는 그 매지컬이 전부인 챔피언이잖아요. 전략이 중요한 챔피언. 그럼 또 히든 게이머에서 유저들의 플레이를 보고 바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잘은 모르지만 네. 최소한 제 네. 루트를 보고 제 템트리를 쓰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게 제가 원래 쓰던 템트리가 원래 아무도 안 썼었거든요. 그 배치첼 노방종 하면서 300점을 두 번 떨구면서 만든 템트리예요. 그냥 실시간으로 만들었네요. 네. 지금 네. 그게 원래 비정석인데 네. 정석이 됐어요. 제가 만든 장본 네 메타를 창조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줄여서 매창남이네요. 아, 뭐야 이거? 아니, 나 그런 거 못해. 매창남. 하나, 둘, 셋, 얍. 메타를 창조했다. 발음이. 자, 히든 게이머 오늘 샤코 1인자 맨잡님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다 갈아놨고. 네. 자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유저의 플레이만 일단은 최대한 보면서 티어를 맞추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챌린저는 없습니다. 오늘은 좀 헷갈리게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댓글이 있더라고요. 히든 게이머 너무 이제 하위 티어는 너무 티가 난다. 또는 고 티어는 너무 티가 난다. 때문에 오늘 진짜 헷갈리게. 근데 이게 예예 은근슬쩍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 예, 예. 제 방송을 봤으면 제 루트를 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말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혹시 예. 이거 내 동선인데? 이걸 말할 수 있죠. 일단 눈 한번 볼까요? 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로니. 저 박스는요? 그것도 제가 많이 보통 저렇게 여기 있어요. 알아요. 탐도 자 파랑 강타에 네 저것도 제가 파랑 강트리 이 사람도 아마 샤! 두 개를 깔아가지고 까네요. 깔아가지고 이 칼날 작은 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네. 이제 레드로 하긴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먹어져요? 몇 초에 넣나요 이거를? 시간? 여기 그냥 되면 빨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 이렇게 하고 이쪽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좀 잡혀요 알아서? 이거를 하면은 한 대 정도 남거든요. 네. 한 대 정도 남으면 이걸 평타를 한 대 치고 안녕. 야 기계네 이거. 안녕. 근데 점에서 있네요. 네. 이를 찍는 걸 보면은 일단 네. 저는 일단 Q를 찍기는 해요. 저는 Q를 둘 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Q가 한 타이밍 정도 더 빠르다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건너가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대신 피 관리를 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좋다. 자 일단은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동선이 너무 느려요. 타이밍이 저는 이거를 갱을 갈 때 상대방이 1레벨 갱을 갈 때 1레벨 갱이요? 네. 근데 전 이 사람은 타이밍을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었는데 그 나머지 후속 턴이 느려서 티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조금 애매한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샤코가 3레벨이고 상대방 네. 바텀이 1레벨일 때 샤코가 갱을 갈 수 있어요. 아 더 빨리 잡아서? 네. 아니 타이밍 맞춰서 바텀에 1레벨 돼요? 네 가능합니다. 돌릴 때도 가능합니다. 제가 맨장님의 그 루트라면?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원래 유튜브 하기 전에는 네. 샤코 밴률 20%였는데 유튜브 하고 두 배가 올랐어. 40% 되었어. 샤코 밴률이? 밴률을 만든 사람이네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모르긴 했더라고. 밴 만남. 이렇게 루트 가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3킬이야 벌써. 이런 루트 자체는 괜찮나요? 한때 많이 썼던 루트긴 해요. 예. 아래쪽 이거 3캠을 먹고 바텀 갱을 갔다가 미드 갱을 갔다가 이거를 바위 갱을 먹고
먹거나 아니면 탑갱을 갔다가 바위결을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저는 한 타이밍이 빠르게 탑갱까지 간 다음 바위결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티어는 어느 정도 있어는 보이는데 어디쯤 보이시나요? 최소 일단 다이야. 근데 여기서 금화냐 마스터냐 뭐 여기까지 좀 더 봐야 된다.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르네요. 왜냐면 이런 동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많이 뿌렸던 동선이기 때문에. 아... 4레벨 때 W를 두 개 찍었잖아요. 네. W를 두 번을 찍으면 8레벨이 여기에 있는 거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W 하나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샤코의 장점이 초반에는 정글링이 꽤 빠른 편이에요. 중후반은 정글링이 느려서 중후반의 승률은 좀 낮은 편이고 네. 초반의 승률은 높죠. 근데 그 초반의 승률이 높은 이유가 제가 동선을 만들었고 혹시 매창 근데 이분은 일단 네. 드락사르를 가요. 드락사르는 또 이제 맨잡님이 아닌가요? 예전에는 드락사르만 갔었는데 예. 템트리를 바꿔버렸어요. 예. 오 킹킹한 볼까요? 예. 자 박스 뒤에 놓고 저런 건 괜찮은 거죠? 네 좋죠. 근데 선 점화?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탑키가 적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잡님이 대세스러운 템트리가 아니라 기시대적인 걸 가져간다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제가 이러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좀 네. 시대에 좀 뒤떨어지거나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건가요? 제 동선은 참고할 때 플레이 스타일은 자기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는 샤코 유저 중 한 명이다. 아 짬짜면이네. 아니 제 유튜브를 안 본다고 이게 네. 꼭 그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짬짜면 그러니까 짜장과 짬뽕이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맨잡님의 네. 스타일과 네. 약간 예전의 스타일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 오 이런 거 낚시 좋네요. 오 잘하는데요? 자 샤코가 오고 있습니다. 판타 상황 아군이 다 죽어나가고 있죠. 뒤돌고 한방 드락사르. 샤코 드락사르 좋은데요? 드락사르가 안 좋다고 한 적 없어요. 아. 이제 저는 드락사르를 갈 때 채찍 톱날이라는 템트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스타일이라서 채찍 톱날이요? 네. 아 채찍이랑 톱날 방법이요? 네네 두 개 다? 네.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올리고 나서 3코어 때쯤 올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어 일단은 뭐 비공식 코드라를 가버립니다 그냥. 네. 오 트립! 야 비공식 펜타!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다 썰어봅니다. 첫 번째 유저분 마스터하고 일단 답변해 주셨는데요. 맨잡님의 약간 그 루트도 가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제가 높을 것을 보이는데요.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누나 죽음 내렸어. 아니 제 동선이랑 이렇게 다 키를 해주는 걸 보여주면은 오케이 감 잡았습니다. 아, 저 이거 이제 KDA로 안 보고 동선으로 안 보고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자 이번에는 레드 팀입니다. 레드 팀이고요. 문 한번 보실래요? 김돌빈이라는 분. 그분 나오셨어요? 아시나요, 선물아? 이 이건가요? 다시 안 나왔어요. 다시. 혹시 아시나요? 그 룬을 쓰세요. 오조룬이 다르군요. 네, 외상을 들어요. 저도 원래 예전에는 예. 외상을 안 들고 신발에 계속 접근을 들었었는데 네. 점수 400점 떨고 나서 버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룬. 좀 아쉬운 룬이다. 네. 네. 동선이 네. 어떡하네요. 꼭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건 없어요. 아 이거 일단 예. 최소 부실골 사이. 네, 아니 최대. 최대 부실골. 왜냐면 예. 동선부터 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를 꼭 물약까지 먹으면서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대가 나쁘지 않은 건 있어. 근데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20초에 네. 이거 한 대를 더 때리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안 때려도 박스가 알아서 잡아주는데. 아. 네. 어, 자 갱킹 타이밍. 갱 병 넘는 거는 깔끔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다시 미드 갱킹을 갑니다. 살리나요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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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어, 야, 몸으로! 잠깐만, 야, 몸을 막아주면서? 야! 야! 아, 부실골 맞아요? 부실골 맞아요? 솔직히 브론즈는 아니고 브론즈까지는 아니고 실버냐 골드냐? 일단 이건 좀 약해요. 최소 부실. 아, 근데 브론즈는 아닌 것 같아. 브론즈까지 가는 건 조금... 실버네. 네, 실버? 근데 사실 샤코 실력은 초반 정글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버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보시겠습니까? 중반 한타까지는 보죠. 오케이. KD는 아니 저는 아까 전에 해서 안 써가요. 허우 들었고
음식에 파고들어서 아 죽네. 아 실버 땅땅땅. 아 실버. 실버라고 감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최종적인 이유. 약간 이런 플레이도 있겠죠. 초반 동선이랑 약간 애들 플레이가 너무 킬은 많이 나오는데 자랭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안 끝나요. 플레이 이상은 절대 아니고 브론즈 실버 골드인데 브론즈도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실버.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좀 실버라고 감정해 주셨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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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니 왜 이래요 전부 다? 플래티넘 절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대실패. 하나 둘 셋 얍. 오 달달하다. 이거 맛있죠? 보셔도 됩니다. 일단 호두까기 스킨 근본 스킨. 오 내 눈이 괜찮아요 이거는. 예. 저 말고 지금 현재 다른 챌린저 한 분 있거든요. 예. 외계인의 샷건님. 네 그분 룬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룬 자체는 괜찮고. 오! 박스 상태는 어떤가요? 안 됐어요. 최악의 박스 저분.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근본이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네. 오 근데 큐를 찍었습니다. 이건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박스다. 그러면 칼날부리에 박스 안 넣는 샷코는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게 효율이 좋다는 거죠. 원래 빠르면 2분 8초 만에 3캠프를 다 돌 수 있는데 네. 지금 20초만 늦었어요. 이런 동선 하나 때문에. 아 이거 의도한 거겠죠? 당연하죠. 저건 네. 브론즈도 하지 않을까요? 못할 때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고평가하는 거? 지금 아, 제가 골드 보시고 네 골드 보고 어 킬까지 연결이 아 근데 잘하는데? 못하는데? 어? 태세 전환이 라인을 밀어주는 이런 판단이 예. 브론즈는 아 나오려나? 모르겠다.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갱 타이밍 나무졌고요. 근데 이거 진짜 넘어가는 네. 게 잘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건 실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건 네. 지금 최소한 플레이예요. 진짜 아무리 낮아도 어둠의 수학이야? 그럼 AP 샷건데? 빨리 넘어가 볼까? 예. 저 템트리 좀 보고 싶어. 난 여기서 알린 죽었고 빨리감기 할게요 그냥. 일단 약간 그 동선도 봐야 되니까 동선 자체는 괜찮나요? 오 야무지네. 동선은 깔끔해요. 오, 정글도 따고 깔끔합니다. 템 뭘까요? 어? 돌덩이야? 아니 뭐야 왜 이래? 아 갠 타이밍 깔끔했고. 오. 오? 어? 살아? 아 이게 짜오만 아니었으면 살았네요. 아... 오 아니네. 아 불치만 아니었으면 살았네.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보니까 선녀인데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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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마스터? 절대 아니야. 어 근데 싸펜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자 미드 갱킹도 깔끔하게 박스. 박스를 안 까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아니 원래 저런 타이밍 때 박스를 깔면은 상대방이 아, 시간이 피할 수 있, 네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아... 긴급한 상황일 때 박스를 안 까는 게 국룰이거든요. 오 그럼 좀 잘하네요. 역시 다이아군요. 다이아? 아, 왜 유도하는 거 같죠? 아, 자 갱각 또 바텀. 아니 근데 진짜 갱킹이 물 흐르듯이 가네. 아까 그냥 그 뭐야 처음에 박스 까는 게 그 전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아, 역시 그 사람이 테스트원님 저를 예. 너무 놀리려고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아, 아니 아니 이 사람이 아, 첫인상이 이거.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 볼매라고 하죠. 볼수록 매력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볼수록 잘하네. 자 어, 터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어? 오케이. 이걸? 까나? 뿅! 아! 마스터다. 아. 어 뭐야 위기가 왔네. 샤코 뭐하나요? 술 먹나? 와? 이걸 야! 돌풍 샤코 좋은데요? 아니 원래 템트리는 다 뜨면 좋아요. 여기 바로 나왔어요. 네 중요하죠. 자 궁 이니시를 걸 줄 안다고? 샤코? 오! 자 공까지 벌 공부 두 명 정도 맞췄죠 지금? 아니야 죽었네요. 아, 아 메모리 어딘가요? 지금 37분 100킬 나오는 게임을 저보고 골든
자, 볼드라고 최종 세 번째 유저 제발 주셨는데요. 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 알겠습니다.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라 하나 둘 셋 얍. 현재 샤코 1위. 현재 샤코 1위 면잡님과 함께 히든 게임을 해봤는데요. 매창남 메타를 창조하는 남자 맨잡님과 오늘 한번 네, 샤코 한번 맞춰봤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히든 게이머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아, 네, 그 저번에 핸드맨님인가?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다 맞췄어요? 이게 바로 나 핸드맨이다. 나 핸드맨이다. 어떻게 맞췄어요? 몰라요. 대단한데? 몰라요. 진짜 대단한데. 와우!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품으로 2단계는 명사의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